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강의들이 또 후반기에 들어와서 온라인 강의들이 좀 많이 지금 요청들이 오고 있어요. 이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던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새벽이나 저녁에 강의들을 그쪽 강의를 먼저 찍다 보니까 또 유튜브 강의들을 또못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최신 동향에 맞게 좋은 정보들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ELK 또 그쪽에서 전번에 저희가 키바나에서 로고들을 추가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불러왔었죠.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시요. 로그즈에서 지금 현재 키바나에서 add log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샘플 데이터, 그래서 전번 시간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저거 같이 하신 분들은 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대시보드 쪽에서 이제 여기 쪽에 ELK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키바나에 어떤 시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로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ELK에 지금 현재 7점대에 있는 요 캠퍼스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키바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정말로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일렉트 리서치 같은 거나 파일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시각화가 좀 확실하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화 쪽에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IT 보안 쪽에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IT 보안과 관련된 특히 이제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K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어떤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훨씬 넘지 않았나 이제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키바나 쪽에 보면 이제 캠퍼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캠퍼스 기능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아래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다면은 그 키바나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 하나하나 비주얼레이션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캠퍼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캠퍼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시각화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메뉴들이 나오고요. 크레이트 워크패드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하나의 화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지죠. 예, 그래서 하얀 바탕에 그런 화면이 하나 나오고요. 캠퍼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뭔가 이제 그리고 그래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ELK보다는 원래 이제 구글 데이터 플랫폼 쪽에 있는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MS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시각화 대시보드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원래 시각화를 좀잘 못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엄청난 사례들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add element라고 있죠. 여기다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 보통 이제 차트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차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차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시각화에 사용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시물 형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련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뭐가 나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선택한 적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테이블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요 데이터 부분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미 요 데이터는 시각화를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어떤 도형들을 추가를 할 때는요. 데모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를 추가하면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요거는 그냥 데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모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SQL 쪽에서 직접적으로 쿼리로 여러분들이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서치 쪽에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로 추가한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ELK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는 이제 ELK 기본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쪽에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기능만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리서치 다큐멘트 쪽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인덱스로 추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샘플 데이터를 추가를 했다면은 여기에 인덱스 부분 있죠? 요 인덱스 부분에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웹로그 같은 경우나 윈도우즈의 뭐 파일비트 기능이나 어떤 뭐 이렇게 하스피탈 우리가 공공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추가를 좀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샘플 데이터를 요 세 개죠. 요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바나 샘플 데이터 로그가 아까 웹로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로그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키바나 샘플 데이터 로그스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요것들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위필드 명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필드가 안 되어 있죠. 필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드 여기다가 이제 컬럼들이죠. 어떻게 보면 컬럼들 필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데이터들을 어떤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클라이언트 IP, 클라이언트 IP는 웹로그에서 이제 IP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IP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한번 요거를 추가를 하고, 요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까지 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볼까요?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IP 쪽에 이제 정보가 없네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익스텐션, 우리가 확장자 키워드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장자들이 나오는데 좀 보기는 안 좋죠. 그래서 좀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내리시면은 리퀘스트 키워드 정보들 있죠. 요것을 하시면은 이제 확장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아까 저희들이 했던 이 리퀘스트 사용자들이 요청한 조소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기가 좀 그러면 이제 타인까지 추가를 하면 되겠죠. 타인까지 추가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임 스탬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위치 정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리퀘스트 키워드까지 한번 이렇게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스케치에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크기나 조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스타일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보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차트 중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집어 넣어 보도록 할까요? 뭐 파이 정보 같은 거. 예, 파이 정보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우선은 샘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샘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했던 샘플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하면은 다시 또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장자를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거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거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호스트 정보, 호스트 키워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익스텐션 키워드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아직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값을 이제 밸류 값이나 그런 걸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확장자들에서 지금 한 6개 기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것을 안 나온 것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 뒤에 확장자들이 없는 값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장자가 없잖아요. 요것들이 아마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 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미지도 있고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이거는 뭐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만이 어떻게 나올지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저도 뭐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키바나의 캠퍼스 기능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